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국적으로 소 럼피스킨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경북은 제주도와 함께 아직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 지역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축산 농가에 긴급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그 현장을 한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구미시 선산읍의 한 축산 농가입니다. 젖소 300여 마리를 사육하는 농장 대표는 직접 소에게 럼피스킨병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백신인데 오늘부터 무료로 나눠준 겁니다. 황당하죠. 뭐 불안하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방역을 최대한 해서 이 극복을 이겨내야죠. 오늘 1차 놓고 내리 상황 보고 또 2차 놓고 뭐 4일 정도 제가 나눠서 상태 봐감에 그 놓을 겁니다. 구미 지역 모든 읍면 소 농장에 도착한 럼피스킨 백신은 7만 4천 마리 분량입니다. 오는 10일까지 100%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북에 공급받은 백신은 모든 소에 접종할 수 있는 83만여 마리 분량입니다. 소 50마리 미만 농가에는 백신 접종 지원반이 직접 방문해 접종을 지원합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을 마무리하는 대로 항체가 제대로 형성됐는지 검사합니다. 11일 10일까지 접종이 완료토록 농가 지도를 할 것이며 2, 3주 이후에는 항체가 검사서 미만이 나오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 럼피스킨병은 충남을 비롯해 전국 8개 시도에서 70건이 발생했는데 경북도와 제주도에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는 농가를 돌며 백신 접종과 함께 흡혈곤충 방제를 독려해 소 럼피스킨병 청정 지역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스코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이끌어낸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오는 9일 실시됩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 10만 원 인상, 주식 400만 원을 포함한 일시금 700만 원 지급,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4일제 등입니다. 투표에서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교섭이 최종 타결됩니다. 경주의 농촌관광체험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시행 6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사업자가 부진의 일부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은 채 진행했기 때문인데 경주시는 뒤늦게 공사를 중지하고 국공유지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자는 경주시와 협의해서 국공유지를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국공유지 사용과 관리에 허점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경주시 청군동 종합자원해수센터 인근 야산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6만 2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농촌 체험 테마파크 조성이 진행 중입니다.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사슴과 타조 농장을 비롯해 체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지난 6월부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당초 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 매입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올 6월 달 이제 저희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국공유지를 매입한 후에 공사하게끔 현재 이제 공사를 중지시켜놓은 상태이며 일부 훼손된 부분은 저희들이 복구 이제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경주시가 당초 허가 조건에 국공유지 매입을 포함했는데 5년이 지나서야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면서 확인된 것입니다. 행정재산을 매각을 해서 이 사업자에게 그 땅을 샀어 해야 되고 국토교통부의 구글을 사용 승낙 흑인서를 승낙서를 얻었을 때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벌써 이미 사업은 매각이나 조건부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 시행자는 그동안 행정 절차가 길어졌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경주시와 협의해 국 공유지를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시로 흙만 쌓아가지고 차만 흙 실는 차만 왔다 갈 수 있게 나중에 원상복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편의를 봐줄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진한 거죠. 경주시는 체험시설 공사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했고 현재 사업 부진에 국공유 재산에 대한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전국 직업계고 졸업학생들의 취업률 조사에서 경북이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발표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 경북이 66.7%로 전국 평균 55.7%보다 10% 이상 높게 나타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 졸업학생들의 진학률은 경북이 29.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서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라인들이 소원을 빌 때 사용한 부적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동일신라시대 유행했던 불교 용어 다라니를 담은 일종의 종이 부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걸로 추정됩니다. 장미쁨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부적과 비슷한 모습. 경합에 넣기 위해 종이를 여러 번 접었던 흔적이 보입니다. 펼쳐진 면 중앙에는 왼손 손가락으로 무릎을 꿇은 사람의 정수리를 어루만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신라인에게 성불을 약속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통일신라 그림으로서 굉장히 희귀한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나무 한지에 쓰인 부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전 지침에 따른 일정한 글자 배열과 다양한 불교의식 그림도 보입니다. 이런 부적은 인도와 중국 등 전 세계에서 20여 개 정도가 보고됩니다. 원래 이제 시작은 인도에서 시작이 됐고요. 중국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인도나 중국 쪽에 자료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똑같고요. 신라인들은 이런 종이 부적을 몸에 지니거나 불상 안에 넣어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을 비는 오늘날의 부적과 유사한 물건이 8세기 통일신라 시대에도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 등 서역과의 교류가 매우 활발했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재밌는 거는 거의 동시기 인도, 티벳, 중국에서 수구다라니가 유행하던 동시기에 같은 시기에 유행을 했고 같은 형식, 같은 저희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디자인에 그런 다라니가 유행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바로 즉시 그런 문화, 문물을 받아들여서 유행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 수구다라니 아주 오래된 비밀의 부적은 2024년 1월 28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한국 배터리 산업협회가 주최한 제3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이 시장은 포항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 유치와 인재 육성, R&D 인프라 구축 등으로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를 4년 연속 우수 특구로 지정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협회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글로벌 배터리 3사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등 150여 개 소재 업체들로 구성됐으며 지난 2011년 출범했습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지난 2월 초 울진군 기성면 방율리 야산에 불을 내 축구장 면적의 두 배인 1.4헥타르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주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60대 주민은 산 중턱에 모기향을 피워놓고 성냥개비 여러 개를 이용해 불이 옮겨붙도록 했으며 경찰은 지난해 3월 울진 삼척산불의 연쇄 방화와 연관성을 조사했지만 혐의를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포항 구룡포 앞바다에서 몸길이 7m짜리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포항해경은 불법으로 잡은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고 수협 위판장에서 9천여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세계 비건의 날인 오늘 경상북도와 포항시 등은 포항에서 대체식품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대체식품의 필요성 및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국제 전문가 기조연설과 산학관 전문가 패널 토의, 스타트업 피칭 대회 등으로 진행됐으며 참여기관 간의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세계 식물성 대체육 시장은 기후위기와 식량난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서 현재 연간 11조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2027년에는 21조 원에 도달할 걸로 전망돼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가 내일 이루어지는 가운데 영덕군이 지역 수산물 43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